잘 지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해와 달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나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이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이야기를 기억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그 다음 이야기로 떠나볼까요? 해는 달의 말을 기억하고 땅을 초대했어요. 정말 땅이라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해는 말했어요. 네가 땅이니? 너도 내가 있는 하늘처럼 굉장히 넓고 크구나. 그러자 땅은 대답했어요. 응, 내가 땅이야. 여기 굉장히 따뜻하구나. 기분이 정말 좋아. 해는 땅을 위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좋다니 나도 좋아. 하지만 내가 너에게 계속 가까이 있다면 네가 힘들 거야. 그러니 내가 하늘의 도움을 받아 비를 내리게 해서 너를 더 기쁘게 해줄게. 자, 오늘의 이야기를 그럼 그려보도록 할까요? 먼저 연필과 지우개, 와! 그리고 크레파스를 준비해요. 자, 땅을 초대하기 전에 먼저 해를 그려야겠죠? 지난번에 해를 동그랗게 그렸다면 이번에는 구름 사이에 해를 숨겨보도록 할 거예요. 똑같은 해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구름을 먼저 그리고 해를 숨겨볼까요? 볼록한 선으로 한 바퀴 돌면서 그려주세요. 네, 우리 구름 가족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날씬한 엄마 구름, 그리고 이건 뚱뚱한 아빠 구름, 그리고 이건 오빠 구름, 그리고 이건 애기 구름. 아, 형 옆에 꼭 붙어있는 게 너무 귀엽네요. 그럼 엄마 구름과 아빠 구름 사이에 해를 한번 숨겨볼까요? 네, 이렇게 숨겨봤어요. 해가 숨어있어서 윗부분만 그린 거예요. 이렇게 빛나는 것도 표현해주고요. 해가 생겼으니 이제 땅을 초대해봐야겠죠?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땅아 이리 와!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땅아 이리 와! 오, 나를 누가 불렀지? 그래, 금방 갈게. 와,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땅이 생겨났어요. 여러분도 선생님과 함께 땅이 이렇게 생겨나게 길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다 그렸으니 이제 크레파스로 색칠해볼까요? 구름을 먼저 칠해봐요. 선생님은 이번에 구름을 다른 색으로 칠해주고 싶어요. 엄마 구름은 분홍색. 자,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선으로 그려서 채워주면 더 구름의 느낌이 잘 나겠죠? 그리고 아빠 구름은 연두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그려서 구름 안을 가득 채워주세요. 네, 그리고 형 구름은 주황색으로 칠해볼까요? 아,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 동생 구름은 노란색. 아,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우리 햇님은 안 칠해줬죠? 햇님도 칠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우리 땅을 칠해볼 거예요. 땅은 이 색깔과 어울리지 않나요? 네, 이 색깔이 선생님은 따뜻해서 좋아요. 이걸로 칠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실에서 이걸 다 칠하려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이 크레파스를 이렇게 여기 껍질을 벗겨서요. 네. 이렇게 길게 나오게 해봤어요. 이거를 세워서 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눕혀서 칠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 번 문질러서 칠해주면 세워서 칠하는 것보다 금방 칠해지죠. 그리고 정말 땅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칠해졌네요. 그리고 하늘도 마찬가지로 이 땅처럼 눕혀서 칠해볼게요.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자, 마찬가지로 눕혀서 칠해볼게요. 와, 이렇게 이번엔 둥글둥글하게 모양을 내면서 칠해볼게요. 와, 부드럽죠, 여러분? 세워서 칠했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와, 부드럽게 한번 칠해봤어요. 다 그 칠했으면 우리 이제 표정을 그려볼까요? 땅에게 먼저 표정을 그려줄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눈을 그려줘요. 어? 근데 감은 눈이라고요? 아, 네, 이렇게 보면 그렇죠. 하지만 끝까지 봐보세요. 우와, 이렇게 그리니까 여러분 아시겠나요? 네, 웃는 표정을 거꾸로 그린 거였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거꾸로 한번 돌려보세요. 다음 해와 구름에게도 표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햇님은 숨어있으니까 눈만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리고 초록색 표정도 그리고 분홍색 구름에도 표정을 그리고 형 표정에도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동생 구름에게 또 표정을 그리고 선생님이 크레파스로 칠한 색들과 어울리게 표정도 골라서 칠해봤어요. 와, 표정이 생기니까 훨씬 즐거워 보이네요. 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어요? 선생님은 해와 땅의 따뜻함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은 이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겠죠? 친구들의 마음이 왠지 여기까지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안녕!